컴플레인을 잘 몰라주는 거야. 이렇게 먹을 걸 팔아요. 빨려. 보자리. 세샀는데 이렇게 라이터로 해야지 김서림이 안 생긴대요. 그래서 해주고 있습니다. 베스트 시샤를 선물하겠대요. 예! 할인! 저는 코샤리를 사러 왔습니다. 처음으로 먹어보는 코샤리가 되겠네요. 야, 코샤리 라이스 코샤리! 미스터 알리 600원 10파운드라고 합니다. 10파운드 코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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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생겼다고? 저 이거 맛있어? 맛있어? 이거 맛있는 거 맞아? 오 많아. 오니언 프라이 오니언 칠리 소스도 넣어주고 요수 이집션 비아그라 아, 이집션 비아그라. 이집션 비아그라. 이집션 비아그라를 yes. 넣어줍니다. 야, yeah, good. 진짜 뭘까? Now I'm the man make it the Egyptian Viagra. Yeah. Okay. So. Thank you. You're welcome. 하비비 이게 뭐지? 할림. 코샤리 코샤리를 먹을 거예요. 네, 앞으로. 근데 너무 맵게 주셨어요. 저한테는 크게 맛있진 않네요. 음식 진짜 안 남기는데 너무 짜가지고 남기려고요. 아까 아저씨가 너무 신나가지고 너무 많이 뭘 넣었나봐요. 저는 여기에서 마사지를 받을 거예요. 마사지는 5번 받으면 1번 공짜로 해준대요. 그리고 뭐 한 번은 여기서 다 고를 수 있대요. 저는 5번 받는 거를 계산했습니다. 땡큐 땡큐.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시장에 가고 있습니다. 매일 열리는 시장은 아니고요. 매일 금요일마다 열린다 그래가지고 한번 가보려고요. 신청하면 저같이 여행자들도 뭘 팔 수 있다고 하는데 계속 보니까 뭐 팔 게 없더라고요. 옷 하나 있기는 한데 아무도 안 살 것 같아서 마음을 접고 그냥 한번 구경 가려고요. 혹시나 뭐 팔고 싶은 게 있으시면 여기서 팔아보세요. 어떤 분은 더치커피 내려서 팔기로 했는데 엄청 성공적이어가지고 뭐 카페 사장들이 앞으로 하지 말라고 막 그랬대요. 막 더치커피 마시느라고 자기네들 거 안 마시니까. 이렇게 먹을 것도 팔아요. 이렇게 음식을 해와서 파는 분들도 있어요. 음식 종류를 많이 파네요. 김밥도 팔아요. 김밥도. 케이크 같은 것도 팔고 이런 것도 팔고 생각보다 음식을 많이 파네요. 음식을. 이분이 직접 기르시는 야채인가봐요. 뭐 이런 건 그다지 그죠? 이렇게 먹을 걸 팔아요. 이거 먹어보라고 주셨어요. 그냥 감사합니다. 이거를 10파운드에 팔고 있어요. 저는 약간 물물교환 이런 거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런 분위기 아니고 이렇게 조그마한 한입거리? 간식 같은 거? 그런 걸 먹을 수 있는 분위기. 저렴하게 이렇게 한입거리 음식을 좀 먹고 싶으면 여기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요렇게. 근데 이게 50이래요. 이건 좀 비싼 것 같은데 인기가 많네요. 아마 제가 여기서 오래 살았으면 도전해봤을 것 같아요. 음식 같은 거 해가지고. 네. 재밌을 것 같아. 근데 저는 다합에서는 오랫동안 있지는 않을 거라서 이건 구경만 하는 걸로. 근데 여기 오는 길에도 꽤나 카페랑 그런 게 많아요. 이쪽 동네에서 아파트 구하나 봐요. 이쪽 동네랑 저쪽 넘어서라. 대부분 아파트는 중심가에는 없고 중심에서 걸어서 10분, 15분 정도 가야 되는데 이렇게 걷는 거는 좋아하는데 자꾸 뭐 까먹고 나오고 그래가지고 그 센터랑 가까운 게 좋거든요. 다이빙 센터랑. 그래서 그냥 호텔, 바로 옆에 호텔에서 묵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가격도 뭐 그렇고. 아니
일본분이 저보고 일본인이냐고. 일본인 같아서 일본인이냐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한국말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오늘이 금요일이어서 저 장을 열었는데 여기 이집트에서는 금요일이 약간 우리나라 일요일 휴일 같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날 쉬는 곳이 많습니다. 하나의 팁이죠. 음식 같은 거 진짜 만들어서 저기서 팔면 한국 음식도 알릴 수 있고 재밌을 것 같아요. 뭘 팔면 좋을까? 저걸 팔기 위해서 여기 더 있고 싶은 마음입니다. 근데 요리는 하나도 할 줄 모르면서 진짜 요리할 줄 아는 거라곤 하나도 없어요. 뭘 할 줄 알지 나는? 그냥 굽기? 굽기 같은 거? 그런 거 자신은. 아까 레스토랑에서 좀 쉬다가 좀 자고 지금 마사지를 받으러 왔습니다. 근데 어제 원래 1시간인데 50분? 45분? 이렇게밖에 안 해주는 거예요. 너무 짧다고. 아니 뭐냐고. 미안하다고 오늘 10분? 내일 10분 더 해서 70분 해주기로 했어요. 컴플레인을 잘 받아주는군. 들어갑시다. 땡큐. 마사지 받고 나왔어요. 여기 마사지 짱이에요. 진짜 너무 좋아. 만조 만조. 전 저녁을 먹으러 왔습니다. 만조. 프렌즈가 전 제일 좋아요. 여기가 숲도 주고 민트티도 주고 가격도 잘 깎아줘요. 나 지금 너무 취해. 오늘 좀 파도가 세고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다들 1층에 앉아있네요. 여기 다 내꺼! 다 내꺼야! 파도가 세, 파도가. 그리고 여기 음식 맛있는 곳 중에서는 여기만 이렇게 테라스가 있어요. 2층 테라스가. 이야! 네. 초는 기본이죠! 예! 여기는 메뉴 시키면 숲이 공짜니까. 아니 여기에다가 어떻게 양파 안에다가 이렇게 불 초도 났어요. 웬일이야. 이게 지금 양파 껍질 그 맨 마지막 거 안에다가 이 초를 놓은 거예요. 와 지금 여기서 답이 엄청 안전한 곳이란 걸 듣고 있어요. 여기가 이집션들이 많이 없는 이유가 여기에 이집션 이집션들한테는 엄청나게 많은 걸 물어본대요. 너 예약했느냐, 뭐 어땠느냐. 그래가지고 예약을 안 했으면 다시 못 들어오게 한대요. 그래서 여기가 이집션들이 많이 없고 그래도 깨끗하다고. Safe, you can say. Hello, it's very safe. Dab is very safe. You can come here anytime. And nobody can touch you because you are in the most safe place in the world. I promise. 저는 오늘 바닷속 시야도 안 좋고 바람이 좀 많이 불어가지고 좀 호텔에서 쉬었어요. 그리고 산티유 카페를 가볼 거예요. 여기 참치 마요 간장밥이 맛있다 그래서 그걸 먹으러 갈 겁니다. 여기 한국 여자분과 산티라는 여기 한국 여자분이랑 산티라는 이집션이 결혼하셔가지고 만든 카페라고 해요.